혹시 권성동 의원이라고 아세요? 몰라요. 그분에 대해서 모르시니까. 무식해서 죄송합니다. 일단은 생년월일은 1960년 4월 29일이고요. 뭐라고? 4월 29일, 1960년. 이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, 신청으로 봤을 때. 사진도 보여드릴까요? 볼 필요 없어요. 아, 그래요? 알고 싶지가 않고. 솔직히 그렇잖아요. 알고 싶지가 않는다는 뜻은 우리가 뭘 바라겠어요. 이분한테만 알고 싶지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선민들이, 솔직히 그렇잖아요. 선민들이 뭐 국회의원들이나 뭐 이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저 나라님한테도 제가 말할 수 있는 말은 선민들이 항상 선민들은 뭐를 원하겠어요. 선민들은 뭐 하루하루 예를 들어서 전기세가 올라가는 것도 선민들한테 너무 부담이고 뭐 예를 들어서 기름값이 올라가는 것도 너무 부담이 돼서 어쨌든 이제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기름값 때문에 못 가시는 분도 많이 있고 또 뭐 어디를 가야 되는데 내가 돈 금전적으로 너무 많이 부족해서 못 가시는 분들 많아요. 그래서 진짜 이분들이 진짜 내가 진짜 가난하게 한번 살아봤더라면 선민들의 눈물을 한 번 정도는 알아주지 않을까?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가 모르지만은 양손에 칼을 들고 계셔요. 그러면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나라의 가훈을 이분은 타고 났다는 소리예요. 내 사주 자체가 가훈을 타고 났어요. 그 좋은 사주로 승승장구를 여기까지 했을 거라고 믿고 그리고 또 이분이 줄타기를 너무 잘하시는 분이야. 빼꼬란드라 그래야 되지 우리가. 일명 내 주위에 윗사람들을 잘 만난 거야. 이 사람들을 잘 만나서 내가 그 줄로다가 타고 올라가서 여기까지 되지 않았나?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 지금 하시는 우리 대통령님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 손을 딱 잡으시면서 내가 더 한그레이드 업그레이드를 한 걸 보입니다. 틀린 말 말고! 그런데 좀 옆에 그 전에 일을 열심히 하셨던 분도 계셨을 것이고 또 옆에 또 노력했던 분도 다 계셨을 텐데 왜 그분들의 눈물을 보이지 않으셨는지 저는 좀 한번 그게 의문스럽고 그렇잖아요. 왜 그냥 굳이 자기 사람들만 자기 밑으로 다 깔아놓고 그냥 거기에서 놓으시는지 그럼 그 밑에서 열심히 일했던 분들은 뭐가 되는지 저는 모르겠고 그리고 또 우리는 그래요. 뭐 무녀든 우리 서민들은 다 모든 면에서 그냥 우리가 배부르니 서민들의 눈물 소리가 진짜 하늘의 진동을 안 했으면 좋겠고 마찬가지잖아요. 점을 보면서도 어떤 분이 점을 봤을 때 너무 애처롭고 안타깝다 그랬을 때는 그 사람들 눈물도 아는데 막 막말로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는 안 그래요? 여러 사람들을 우리 나라를 대표해서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 서민들을 보살펴주고 우리 국민들을 보살펴 달라고 거기까지 올라간 거 아닐까요? 아닙니까? 그러나 이분 말년이 그렇게 비참하지는 않습니다. 그 좋은 사주로 좀 나눔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 사람들과 내 좋은 사주로 이 사람도 여기도 좀 챙겨가고 여기도 챙겨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얼마나 존경받으신 우리 의원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틀렸으면 말고요. 아, 사주 좋아요? 네, 사주 좋습니다. 이분은 가훈을 타고나신 분이고 자기가 또 그만큼 우리가 그 윗사람들이라 그래야 되잖아요. 인맥이라 그래야 되잖아요. 네. 그 인맥이 너무 좋아요. 이 사람들한테 항상 이분은 낙인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 자기가 자꾸 잘 보여서 자꾸 승기로 끌어다니는 능력이 있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. 그러니까 애초에 간운을 타고 나신 분입니다. 이분은. 그래서 어른 누구도 이 간운을 말릴 수가 없어요. 말릴 수가. 근데 단지 뭐 저의 소견으로 본다면 조금 저희처럼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울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